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위클리 블록체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다시 1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죠? 앞으로 강세장이 온다는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140만 원대에서 출발한 비트코인, 112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가격대를 회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동은 없었는데요. 코인데스크는 5일 분석 기사에서 1만 달러 위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비트코인의 시도가 거듭 실패했음에도 기술 지표는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 지속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아유시 진달도 이날 뉴스 BTC를 통해 비트코인이 100시간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 잡고 있는 680달러 지지선을 방어하면 1만 달러를 향한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비트코인이 연내 2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블룸버그 보고서도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를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로서 세계적 명성을 누리고 있는 블룸버그 보고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나도는 개인들의 비트코인 전망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근거였는데요. 8일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 규모가 지난 2월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 도달했던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월 1만 달러로 돌파했지만 상승에 실패하며 3월에 폭락 사태를 겪으며 4,000달러 아래까지 후퇴한 바 있었죠. 이런 일부 투자자들의 포지션 설정은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반면 소매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은 계속 증가해 약 2주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으며 프로와 상업 투자자들도 지금 순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비트코인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근거로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빨리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기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는 그 반대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지난 4개월 동안 거래소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는 13% 가까이 감소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보합세를 더큰 상승장의 전조로 여긴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도 전했습니다. 10일에는 비트코인의 강세장 전조가 포착됐습니다. 블록체인 분석기관 글라스노드는 현재 가치가 직전 이동 당시 가격 수준보다 높은 비트코인의 비율이 전체 유통 공급의 77%라고 발표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의 유통 공급량이 현재 1,840만 개인 것을 감안하면 1,600만 개 이상이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11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좁은 범위 내 움직임을 보인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연준 정책회의 성명 발표 후 랠리를 펼치며 6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이제 1만 달러 저항선을 일시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을 이제 축소하면서 다시 1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는데요. 연준이 6월 정책회의에서 0% 금리와 채권 매입 지속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비트코인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준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방향색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키워줄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에 부응할지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29만원 선에서 출발한 이더리움. 중간에 28만원 선으로 잠깐 하락했지만 다시 29만원 선에 회복했습니다. 6일, 이더리움 2.0 출시를 앞두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컴퓨팅 능력을 나타내는 해시율이 최근 급등했다고 크립토 포테이토가 보도했습니다. 이더스캔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해시율은 1월 초부터 10% 증가하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연중 상승률 27%를 기록했는데요. 크립토 포테이토는 이더리움의 해시율이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8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이더리움 2.0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굴업자들이 최근 풀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어 앞으로도 해시율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8일에는 이더리움이 이틀 연속으로 비트코인보다 많은 네트워크 이용 수수료를 기록하면서 최근 네트워크 활동과 수용 증가 추세를 입증했다고 비인 크립토가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분석 기업 글라스노드의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수료는 지난 6일 50만 2천 달러, 7일 54만 6천 달러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의 31만 달러, 25만 2천 달러를 능가했습니다. 비인 크립토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비트코인보다 많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인데 최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활동과 수용, 특히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10일 이더스캔에 따르면 이더리움 주소는 지난 5일 기준 1억불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토는 모든 지표들은 이더리움의 가파른 성장과 수용이 초기 인터넷에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더리움 발전이 앞으로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리플이 아니라
플레이를 알아보겠습니다. 3일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출시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죠. 클레이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카카오의 자체 암호화폐입니다. 클레이는 지금까지 게이트아이오, 리퀴드, MXC, 후, 업비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 거래소에 주로 상장됐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한 번도 상장된 적이 없었는데 지난달 14일 국내 거래소 지닥이 처음으로 원화마켓에 클레이를 상장하면서 클레이를 발행하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클레이튼은 지닥의 클레이 상장이 협의된 일 없는 사항이라며 파트너십을 종료했습니다. 5일에는 코인원이 클레이를 원화마켓에 상장했는데 지닥과 마찬가지로 클레이튼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인원과의 파트너십을 끝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체인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거래소 데이빗이 클레이를 상장했습니다. 한 달도 안된 사이에 클레이는 세 곳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클레이 출시와 맞물려 이번 주에는 어떤 가격 패턴을 보였을까요? 하나, 가격이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188원에서 출발한 클레이, 4일 200원대로 돌파했습니다. 가격이 순식간에 올라 5일에는 436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날은 클레이가 코인원에 상장됐죠? 그 효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클레이튼과 파트너십을 해지해서 그런지 하루 만에 200원대로 후퇴했는데요. 7일에 300원대로 회복했다가 10일 이후엔 200원대 사이로 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3일 출시된 클립이 하루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모으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클레이가 그 영향으로 가격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